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21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 나눠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을 대신해 수사지휘권을 갖는 고등검사장은 수사지휘를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도 서면으로 들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 검찰청법 제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들. 수사지휘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때도 서면으로 행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더라도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진술권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사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검찰인사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결정하고 그거를 장관에게 제출해서 반영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 이외에도 판사, 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내부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